프로젝트 프로포절들을 한번 발표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1팀, 최지인, 1팀은 발표를 했고, 이제 2팀 김두영 팀장, 3팀 최준호 팀장, 그 다음에 5팀 황태식 팀장, 6팀 박지현 팀장이 이어서 발표를 할게요. 발표하고 나서 쉴 때는 여기서 이 포즈를 누르고 쉬도록 하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김두영 2팀 팀장이 프로젝트로 어떤 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지를 발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코멘트를 Q&A에 그냥 바로 주세요. 이게 마음에 든다,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흥미가 없다,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코멘트 주세요. 그걸 반영해서 파이널 프로젝트 만들게요. 저희 팀 2의 프로젝트, 저희 2조의 프로젝트 주제는 이제 파트 5에 나오는 인공지능을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툴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파트 5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6가지를 일단 선정을 하였고요. 각각의 이제 뭐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에 관련된 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코드가 제공이 되고 실습 결과를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교수님께서 샘플로 주셨던 SVD에 대한 실습 코드, 설명과 실습 코드가 나오고 이제 뭐 여기에 개념, 뭐 식 같은 게 있고 이제 간단한 실습을 이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evaluate 뭐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학습이 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학습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실습 코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뭐 코드를 수정을 이제 또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이제 수정된 것까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해서 네. 이 앞부분 이제 뭐 데이터를 해서 약간 중요한 성분을 추출하는 뭐 주성분 분석 같은 거랑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그 인공신경망이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합쳐진 FC 레이어들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개가 이제 간단한 개념의 인공지능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이제 그 응용 분야 실제로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숫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숫자가 이 숫자 이미지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맞히는 것. 그다음 여기는 이제 10가지 종류의 사진들을 이제 구분 짓는 그런 실습 코드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또 별도의 좀 더 복잡한 네트워크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아래 세 개의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인공지능 툴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고 이건 이제 서버에서 그 툴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코멘트 드리는 게 저기 달도록 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HTML 파일을 만들지 말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이 아래 한글 파일로 이 설명과 이 식하고 코드를 집어넣고 또 참고로 가져오는 자료들 있잖아 이런 것들 본인이 이거 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과서 우리 교재 만든 것 같죠? 네. 교재 만든 것 같이 아래 한글 파일로 다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검토 다 고치고 그리고 인용 어디서 가져온 거 다 인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갖고 들어와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HTML 작업은 12월 달 나중에 하는 걸로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것도 어느 서버에 얹을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만든 거에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강좌에서 만들었는지 해서 그 우리 그 성균관대학교 그 베이직 매스 포 AI 시간에 이상국 교수 강좌에 팀 누구누구가 같이 만들었다는 것도 아래다 담아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래 한글 파일을 만들게요. 먼저. 실제로 다 실행해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 단계를 합시다. 자, 이 팀. 아, 3 팀. 그리고, 아, 그래요? 고마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포즈를 하고, 어딘가. 아, 고마워요. 이게 어떡하더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따 나중에 다시 누른 다음에 하면 돼. 자, 이어서 3팀 최준호 팀장이 프로젝트 프로포절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3팀의 주제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1차 채점 시스템 개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많은 항목을 가지고 특히 이 과목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른 과목에서는 출석, 중간시험, 기말시험 이 세 개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고서, 프로젝트, 상호평가, Q&A 참여 이런 걸로 다 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놓거나 이렇게 가중치를 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하는데, 저는 저희 팀은 점수의 분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면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 가중치가 크고, 분산이 작으면 가중치가 작고, 이런 식으로 한든. 근데 그거보다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 비율을 사용하면 어때? 강의 계획서에 있는 비율. 강의 계획.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에 그 비율이 있잖아. 네. 참여 점수, 시험 점수.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 되지 않아? 네, 그렇게 고정적인 거를 사용해서는 뭔가 AI와 관련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좋아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근데 표준 편차가 크대는 거는 크대는 거는 좀 그거를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게 합리적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교수님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가 직접 최저값이나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같이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고 정말 우리가 다 어그리하면 그때 정리해도 되겠다. 자, 이어서 포즈. 이걸 누르면 돼. 자, 그러면 1, 2, 3 하고 시작이 됐다. 아, 이건 바로 시작한다. 자, 이어서 5팀 황태식 팀장이 프로젝트 프로포절 설명하겠습니다. 앉아있다가. 네, 저희 팀 5는 개인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만의 그런 SNS 사이트, GitHub를 소개하는 게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의 목적이고, 그래서 GitHub를 사용해 왔던 유저들한테는 뭐 쉬운 혹은 아주 볼 그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입문을 하지 않았던 유저들한테는 쉬운 안내 소책자 같은 그런 웹사이트나 아니면 브로처를 하나 만드는 게 이번 목표고, 저희 그런 소책자를 보면서 GitHub을 아주 쉽게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볼 예시를 따라 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GitHub을 사용해 보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로젝트 지금 진행 방향은 잘 모르시는 분은 Git이 뭔지도 잘 모를 거고, 저도 그랬고, 그리고 GitHub가 어떤 장소인지도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인트로덕션 들어간 뒤, 그리고 그 GitHub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주요 명령어들 소개한 다음에 저희 example이랑 같이 사용해 보면서
GitHub가 어떤 건지 체화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젝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점들, 어떻게 활용하면은 GitHub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상 팀5 프로젝트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 GitHub에 대해서 이거를 레코드를 누르면 이게 떠요. 그때 이걸 누르면 자, 이어서 6팀에서 박지원 팀장이 텐서플로우 소개 사용법 등을 먼저 한번 해보고 여러분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6은 6조는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팀장은 저 박지원이고 팀원은 정정환 씨, 홍석원 씨 그리고 이분은 아니고 김범윤 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머신러닝을 위해서 쓰이는 거의 제일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텐서플로우는 여러 텐서들을 이용해서 그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인공신경망들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들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학습까지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해보는 튜토리얼이 여기 여기 한국어로 돼 있는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즈 이런 강좌나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소스 코드를 이 GitHub에서 제공을 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 제일 쉬운 걸로는 텐서플로우 베이직 그리고 변수 선언법, 그리고 맨 처음에 하는 기계 학습으로는 역시 선형근사가 있겠죠.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이미 학습한 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것, 그리고 엠리스트는 이 엠리스트라는 곳에서 만든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 손글씨 여러 개 해가지고 이거 학습하는 것. 그리고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밑에는 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이 위에 뉴럴 네트워크나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좀 더 들어간 딥러닝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걸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어서 4팀에서 주제를 빅데이터 처리 도구를 만드는 것을 민성현 팀장이 있고 네, 발표 오늘 발표는 이재형 군이 프로젝트 프로포절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프로그램 그 AI 매트릭스 계산기 매트릭스 계산기를 지금 저희가 좀 더 개량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3x3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이거 뭐 이미가 다 되는 거야. 숫자 바꿔 봐. 5x5 네. 5x5 고쳐주거나 5x5 고쳐주거나 아무 숫자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들에서 뭐 스퀘어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들 벡터가 바뀐 거고 네. 랜덤하게 지금 여기 만든 거는 3x3용이 아니라 저기 100x100도 다 처리하고 50x80도 다 처리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코드를 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그 소스 외부에서 매트릭스를 가져와도 다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에도 알겐벡터 외에도 SVT나 다른 QR 디컴포지션도 다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료 임포트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서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거는 행렬에 대해서 다 해놓은 건데, 자네 이미 행렬은 내가 다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쟤는 어떤 특징을 지은 걸 만들려는 거야? 그 데이터를 행렬 만들고 그걸 바로 이렇게 넣어. 아유, 그럼 너무 커지지 않겠어? 내가 작은 사이즈를 갖고 처리해 보게끔. 그냥 엑셀 같은 그런 성적 분포라든가 그런 거 다 되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해보고 그거 너무 그거 하면서 그 미적분학 거 도구들도 내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미적분학할 때 웹사이트에 코드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치?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몇 가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그럼 이걸 누르고.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1팀이 프로젝트 프로포즈를 발표했고, 오늘 2, 3, 4, 5, 6팀 다 발표했는데, 지금 들어보고, 커멘트 주거나, 또는 조언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서제스션을 Q&A에서 주면은, 그럼 그걸 반영해서 팀장들은 방향을 잘 수정해갖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끝냅시다.